이런 데 다녀는 보셨어요? 네. 그러면 선생님 제가 말을 그냥 좀 편하게 할게요. 네. 선생님도 이런 데 다녀보시다 보시면 뭐 조상의 공덕이 크다, 뭐 신줄 있다 이런 소리 많이 듣지 않으세요? 아,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선생님 네 우리처럼 무당까지는 안 했더라도 어떻게 보면 신을 섬기던 부리가 같이 내려오는 형국이고 선생님 또한 이상하게도 내가 아니야 아니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도 여자의 촉, 사람의 직감 만만히도 높아나는 게 선생님의 사주다라 그러세요. 근데 선생님도 이상하게도 내가 26 고비수가 한번 따랐어요. 자,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이 지금 겉으로 봤을 때는 썩 그렇게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러시죠. 네. 근데 이상하게 이 속을 들여다보면은 선생님이 내가 분명히 우아하게 내 품위는 지키고 있겠다만 이 속이 완전히 내 속이 아니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올해 가장 화두가 되는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상하게 올해 들어오시면서 선생님이 뭔가 문서의 수가 따르시면서도 한편으로 보면 내가 조금은 내 자리에 대해서 변동, 변화의 수가 따르는 형국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앉은 자리에 방석을 돌려야 될 때도 맞다 그러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선생님의 심적인 걸 놓고 봤을 때 정말 이상하게 마음이 안 잡혀요. 안 그러세요? 네, 맞아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셔도 돼요. 이상하게 마음도 많이 안 잡히면서도 사람이 부웅 뜨는 느낌도 갖고 흔히 말해 내가 분명히 쳇바퀴 돌아가듯 돌아가는 내 삶이에요. 근데 그 삶에 있어서 이상하게 만족감이라는 게 크게 들지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이상하게 선생님이 괜한 거에 집착을 한다던데. 왜 무당들이 보통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선생님한테 너는 뭐 선녀줄이 세다, 뭐 애기줄이 세다. 제가 많이 가본 건 아니라서 근데 선생님 네. 오늘 이렇게 악세사리를 좀 많이 하고 오셨잖아요. 네. 유독 이런 거에 내 치장하는 거, 내가 반짝이는 거, 네. 뭐 흔히 말해 조그만한 귀여운 거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지 않으세요? 좋아해요. 그러니까 네. 이상하게 내가 뻔한 말이라서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선생님이 못 들어보셨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선생님도 이상하게도 선녀줄이 세고 나 진짜 1번 무당 되나 봐. 선녀줄이 세고 애기줄이 세다 보니 네. 괜한 거에 고집불통. 내가 억지 부릴 것도 아닌데 괜히 네. 억지 부리게 되고 내가 괜히 사사로운 거에 분명히 내가 이거 필요도 없어. 근데 내 눈에 이뻐서 사게 되고 사재기를 하게 되고 쟁겨놓게 되고 네, 아마 선생님이 내 이 화장대를 보거나 내 뭐 서랍장을 보면은 아, 후회할 거야 어느 순간. 네. 아니 그거 왜 샀지? 아 이거 분명히 이쁜 쓰레기인데 내가 이거 네. 왜 했지? 이러면서 맞아요.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은 네. 이런 데 점집 다니시면서 선생님이 구태라 소리 안 들어봤어요? 그 얼마 전에 스님한테 제 친구 집 봐주시는 스님이 있으셔서 제가 몸이 계속 안 좋고 하니까 한번 와보라 그래가지고 그때 얘기를 했는데 스님이 뭐 기도 지내라 해야 된다고 뭐 1,000만 원인가 뭐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1,000만 원이 너무 큰 돈이지. 예. 그리고 솔직히 요즘 시대에는 돈 1,000원도 커요. 예. 선생님. 그리고 너무 그러니까 제가 스님에 대한 불교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래도 믿음이 저는 없다 그렇죠. 보니까 이걸 한다고 해서 과연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네. 제가 염려스러운 게 그거예요. 네. 그나마 선생님이 그런 거를 모으고 네. 사고 하면서 내가 나의 심풀이는 하고 산다만 네.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안 되는 거라.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네. 선생님의 당대도 당대지만 네. 내 선대라 그래요. 왜 당대를 보통 1대 2대라 치면은 3대 네. 4대 내 선대에서 자꾸만 이렇게 신줄이 선생님한테 내려오는 형국. 그렇다 보니 가슴 아픈 소리 좀만 할게요. 네. 이상하게 선생님이 뭔가 내 것, 내 거, 내 거야 이거를 정해놓고 싶어도 그러기가 힘들 거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표면적으로 내가 원체 선청적으로 네. 밝은 사람인지라 내가 아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이러고 넘어가기는 하지만 네. 혼자서 백엔드 적시는 거는 그 누구도 모를 거라 그래요. 근데 선생님이요 지금 이상하게도 일자리에 있어서도 네. 제가 지금 일은 하시죠. 네. 근데 선생님이 본 사주를 놓고 보면은 내가 사람들을 아우러서 간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네. 뭔가 일에 있어서 문서를 만지거나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왕래를 해야 되는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무슨 일 하세요? 지금은 그냥 사무직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문서 만지고 사람들 간에 왕래하시고 네. 사람들 같이 아울러서 가시고 그게 맞는데 이상하게 그 자리에 선생님 좀 들고 일어나고 싶은 생각 없어요? 네, 맞아 있어요. 그래, 아까 전 네.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네. 문서의 수가 따르면 선생님이 변화의 수가 따른다고. 그 기점이 잎이 붉어질 무렵, 가을 무렵 들어가면서 10월, 11월 상달 들어가시면서 충분히 선생님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맞아요. 근데 지금 그 직장 내에서도 네. 이상하게 선생님이 좀 구설한 불어요. 잘, 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네, 하고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네. 왜 드리냐면 네. 선생님은 한다고 해요. 내가 이 맡은 일에 있어서 네. 괜히 막 핑계대는 사람도 아니고 네. 게으름 부리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분명히 내가 이 일에 있어서 완성도 있게 뭔가 진행을 하려는 사람은 맞아요. 근데 다만 선생님이 남들보다 조금 속도가 더딜 수는 있어. 왜? 선생님은 완성도를 중요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시간을 중요시해서 빨리빨리 쳐내는 사람이 있고 네. 완성도를 중요시 여기다 보니 이게 시간이 조금 더디게 걸릴 수도 있어요. 선생님은 그 후자에 속하는 사람인데 네. 이러한 사람이 괜히 남들 눈에는 시기 질투가 될 수도 있고 쟤는 뭐 일만 맡기면 저렇게 느리냐? 근데 또 막상 받아보면은 오 괜찮은데? 근데 다만 섣불리 내뱉은 그 말 때문에 선생님이 괜히 사람들의 입설 구설에 오를 수도 있는 형국이라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네. 약간의 입설 구설도 있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 아예 결혼을 안 하신 거예요? 지금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랑 같이 산 지 한 9년 정도 그죠. 됐거든요. 네. 내가 모시는 분은 노인네들인지라 선생님 결혼 아까 전에 우리 네. 밖에서 수다 떨 때 네. 여기 사장님이 난 네. 그런 거 너무 싫어하거든. 아. 그게 괜히 선입견이 내가 아. 든다 그랬잖아요. 네. 앞만 봐도 선생님 짝이 있어. 아. 근데 왜 결혼을 안 했다 그러지? 내가 그래서 갸우뚱하고 있어 지금 네. 물어보는 거거든요. 모시는 분들이 노인네들인지라 네. 옛날에는 동거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아. 나는 선생님 내 짝이 있다 그래. 아. 근데 네. 이상하게도 그 집 조상에서도 자꾸만 네. 선생님한테 넘실거리는 형국. 자, 선생님 몸 아픈 거를 제가 사람 쪽으로 표현을 해드린다면은 네. 괜히 사지 육신이 아파요. 몸살할 듯이 아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쳐요. 맞아요. 컨디션이 회복이 안 돼. 네. 하다못해 우루사 200ml짜리 열알을 털어놓어도 회복이 안 될 거라. 사람이 진이 빠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원래는 좀 아둔할 때도 있죠. 아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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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넘어갈 네. 때도 있어. 근데 어느 순간 바늘끝과도 같이 날카로워질 때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 기복이라는 게 네. 조금 주기가 빨라요. 또 하나 네.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안타깝고 안쓰러운 게 뭐냐면은 네. 선생님이 자꾸만 속으로 숨으려고 그래요 요즘에. 괜히 선생님 이 사람의 자존심이라는 게 괜히 조금 막 사그라들지 않으세요 요즘에? 네, 자신감도 맞아요. 떨어지고 네. 자존감도 떨어지고 흔히 말해 나이가 그 나이는 아니지만 괜히 갱년기 앓는 아줌마처럼 내가 괜히 우울감도 오고 네. 아 이게 내가 정말 삶을 사는 건가 마는 건가 싶기도 네, 하고 맞아요. 선생님 그 선녀줄 애기줄 이 선생님한테 다가오는 이 신줄 꼭 좀 재우세요. 굿 좀 하세요. 어디 가서 재워야지 살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아까 전에 제가 선생님한테 이상하게 내 것을 만드는 게 좀 힘들어요 그랬잖아요. 네. 사람 생각으로 9년을 같이 만나고 살았어. 네. 그럼 거기서도 분명히 이제 우리 뭐 혼인신고 하자 뭐 정식으로 살자 뭐 하자 그리고 하다못해 애기도 잉태가 따라야 되는데 네. 그게 이상하게 힘들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아까 네. 말씀드렸듯 선생님 사주팔자가 조금 남들보다 높아요. 신줄이 있어서 그게 자꾸만 선생님한테 가림막이 되는 거라. 분명히 내 옆에 짝도 있고 못도 있고 못도 있고 근데 선생님은 홀로이 만들어요. 외로이 만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이유를 조금 선생님이 이제 아셨으니 해결 방안도 제시를 해드렸으니 이제 결정은 선생님이 하셔서 어디를 가셔서든 굳이 제가 아니어도 돼요. 네. 왜 선생님도 의외로 여우바가지 구석 있잖아. 네. 아, 이 무당이 잘 보나 저 무당이 잘 보나 재봐도 돼. 충분히 재고 내 마음 편한 곳에 가셔서 꼭 좀 하세요 선생님. 그래야지 선생님이 더 살아요. 그리고 지금 같이 사는 분은요. 네. 작년부터 조금 힘든 수전이에요. 어, 근데 이상하게 올해 여름 들어오면서 여름 지나가면서 이제 여름 끝물이잖아요. 네. 날은 더워도 계절상은. 네. 이 여름 지나가면서 조금 필 거라 그래요.
그분은 뭐 해요? 지금 프로그래머거든요. 네. 근데 지금 동업하고 있어서 네. 네.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작년하고 너무 힘들어서 회사를 그냥 접고 다른 곳도 가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오나 봐. 움직이셔야 돼요. 왜냐, 내가 아닌 거는 금방 털고 일어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 가지 실수를 한 게 동업을 한 거, 그리고 또 하나 자기의 주관으로 끌고 나갔어야 되는데 거기에 끌렸던 거, 끌려다녔던 거. 분명히 핵심 키워드는 본인이 갖고 있었는데 자꾸만 끌려다녔어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 내가 내 기량을 못 펼친 거. 다만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내 나이 45, 6 들어가면서 남자분이 45, 6 들어가면서 한 번 더 사업에 수전은 따라 들어와요. 근데 그게 네. 한 4, 5년 남았다 하거든요. 지금 남자친구 몇 년생이에요? 지금 79년생이요. 79년생? 네. 41죠. 네. 제가 아까 45, 6이라 그랬죠. 네. 4, 5년 남은 거 참 잘 맞아 떨어지죠, 숫자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네. 걱정 마시고 4, 5년 동안은 내가 다시 한번 자금 모은다 생각하시고 네. 다시 한번 열심히 일하시고 나서 그때 가서는 내 주관 내 뜻으로 펼치라 그래요. 그러고 나면 충분히 괜찮아요. 제 거 유튜브 보셨다 그랬죠? 네. 이거 찍은 거. 동화다 나이 다 맞춘다니까. 나 신 좀 잘 봐요. 신기하더라고요. 사주 안 넣으시고 그냥 말씀하시는 게. 네. 그때도 뭐 아들 나이 맞춘 거 이렇게 네. 유튜브에 떴었는데 잘 봤어. 오기 전에도 그거 봤거든요. 아 진짜요? 네, 다른 건 네. 남자분이 그 성 그 정체성 같기는 너무 신기해가지고. 근데 선생님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 기운만 선생님이 네. 좀 잘 다듬으시고 또 하나는 올해 선생님 충분히 그 회사에서 이제 나올 때도 됐어요. 왜냐 선생님한테 맞는 예우대우를 해주는 곳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오시는 것도 맞고 네. 남자친구분 같은 경우는 같이 사시는 그분 네. 같은 경우는 조금 이 기백이 물고 일어났으면 좋았는데 자기의 실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기량이 꺾인 거예요. 근데 4, 5년 뒤인 45, 6 수전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사업수가 따르니 그때 가서 충분히 내가 호랑이 등에 날개 다니야 훨훨 나실 수가 있으니 걱정 말고 지금은 조금만 자금 충전하시라고 하세요. 크게 나오는 말은 이렇고요. 뭐 네. 궁금하셨던 거 있으세요? 그거보다 저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그 스님한테도 그런 말을 듣고 나니까 제 심적으로 되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구술한다고 될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서. 근데 충분히 가능하세요. 네. 이거는 네. 만약에 선생님이 나한테 의뢰를 해 네. 그럼 나는 선생님이 구독자고 이렇게 인연이 되신 것도 네. 어떻게 보면은 필연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드릴 의향도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의 이러한 헌옷을 다 벗겨서 새 옷 입고 선생님이 이제는 정말 평온하고 평범하게 살아가게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